안녕하세요. 교회음악TV 유글라테 가족 여러분, 평안하시죠? 그동안 이론이 5강 진행되었는데 많이 어려우시죠? 제가 다른 TV 같으면, 그리고 다른 학교 수업 같으면 굉장히 천천히 쉽게 할 텐데, 여러분은 누구보다도 찬양의 열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공부하고자 모이신 찬양대원, 성가대원 여러분들이시기 때문에 보시고 복습하시고 막 공부를 열심히 해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난이도를 확확 올리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댓글 달아주시고 정답 달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틀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귀한 찬양의 자세로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음정을 배웠고요. 또 장음계, 단음계를 배웠기 때문에 삼화음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삼화음은 왜 삼화음인지 궁금하죠? 그 이전에 제가 그림으로 먼저 삼화음에 대해서 간단하게 기본 지식을 깔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삼화음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5세 아동의 집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한테 집을 한번 그려봐라. 그러면 아마 이렇게 그릴 거예요. 지붕 있고, 창문 있고, 굴뚝 있고. 네, 오늘은 가장 기본이 되는 장삼화음부터 할게요. 성격이 다른 4개의 화음이 오늘 주제인 삼화음인데, 이 집을 장이라고 할게요. 장시성을 가지신 찬양대원들 집이 기본이 있으십니다. 축하드려요. 자, 장집보다 조금 작은 집이요. 우리가 음정에서 배웠다시피 단이죠? 단집은 지붕이 없어요. 이렇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음정에서 단보다 작은 집은 감이죠. 그래서 감은 조금 슬프지만 비가 새는 구멍이 있는 집으로 가겠습니다. 증은 장집에 더 플러스 되는 증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음정을 배웠을 때 장보다 늘어났을 때 증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늘어나야 되니까 굴뚝을 한번 그려봐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삼화음의 집을 다 그려보았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것을 건반으로 보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삼화음은 합창에서 바르게 소리가 내기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라, 이승훈 선생님과 함께 시창 공부를 하실 때 삼화음이 나온다, 삼음이 나온다, 그러면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잘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반으로 가겠습니다. 슝! 자, 여기가 피아노 건반이에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하얀 건반이 있고 까만 건반이 있다. 그러면 하얀 건반에서 까만 건반을 찾아보아라. 까망이가 빈 공간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보면 요 사이가 지금 까만 건반이 없죠. 원래 하나하나 이렇게 건너가면서 있어야 되는데 요 사이가 없어요. 요렇게 된게또 있고 또 없는 자리가 있죠. 요렇게 두개 있고 세개 있을 때 띄어지죠. 까만 건반이. 구분이 되시나요? 두 개가 모여 있고 세 개가 모여 있을 때두개 발을 아래에 있는 게 도예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잡아볼게요. 우리가 좋은 성가대 가면 아침에 발성 연습 이걸로 하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자, 제가 피아노 잘 친다 그러는 게 아니라요. 지금 방금 쳐드린 게 가장 기본적인 주택 구조가 되는 장삼화음이에요. 장. 여러분은 장만 하시면 다 끝납니다. 장. 자, 단은 제가 이 장을 도미 솔 쳤을 때 단은 여기서 세 번째 손가락이 하나 내려간 거예요. 장은 장조의 주인이고요. 세 번째 손가락을 하나 내려갔죠? 이게 단삼화음이에요. 장, 단. 자, 그럼 제가 나비야, 나비야 이런 걸 한번 쳐볼까요? 자, 이게 장이에요. 장조죠? 근데 제가 단조로 쳐본다면 나비가 조금 많이 슬퍼지죠. 자, 장과 단 구분이 되죠. 장보다 조금 더 늘어난 거는 증이라고 말씀드리죠. 그럼 우리가 아까 어떻게 했냐면 그림에서 지붕에다가 굴뚝을 넣어보는 거 하나 올리면 돼. 그래서 5번 손가락만 약속을 하죠. 증은 5번 손가락만 반음을 올라가요. 그러면 증이 돼요. 증, 증, 증. 어떤 분들은 자동차 경적 소리랑 비슷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자, 장, 증, 장입니다. 감이라는 화음은 장에서 기본적으로 잡아주셔야 돼요. 장에서 3번 손가락과 5번 손가락, 3음과 5음을 동시에 반음을 낮춰주시면 돼요. 감입니다. 되셨나요? 다른 코드에서도 한번 잡아볼게요. 장, 5번 손가락만 늘어나면 증. 장에서 3번 손가락이 줄어들면 단. 장화음에서 3번과 5번이 동시에 줄어들면 감이 됩니다. 어려운 건반에서의 공부는 여기까지 하고 악보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피아노에서 지금 3화음을 한번 쳐보았는데요. 여러분께 보여드린 걸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성격이 다른 네 종류의 3화음을 오늘 배우기로 했는데 3화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가 일단 공부를 해볼게요. 3화음은 두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세 개의 음으로 된 화음이다. 그래서 3화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 개라 그래서 아무거나 막 붙이면 안 되고요. 퐁당퐁당 가셔야 돼요. 퐁당퐁당퐁당 해서 3도씩 구성된 세 개의 음이에요. 3도 그러면 자기 포함해서 세 개예요. 그러니까 도 다음에 미, 솔 요게 3화음이에요. 3도씩 도레미 미파솔 3도 3도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3도씩 구성된 이게 3도고 이것도 3도니까 이렇게 구성된 세 개의 음이 3화음입니다. 저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를 부르는 말은 뿌리 근자를 써서 근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도 다음에 있는 이 미, 3도 올라간 음은 3도 올라갔다 그래서 근음이랑 음정이 3도 차이 난다 그래서 3음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솔은 근음이랑 5도, 완전 5도 차이가 난다 그래서 5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을 저희가 항상 3화음이라고 부릅니다. 자, 3개씩 되어 있어서 3화음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3도씩 쌓아 올린 음이라서 3화음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나중에 저희가 배울 일이 가끔 있을 수도 있는데 7화음, 7화음이라는 것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깊은 산 속 달샘 누가 와서 아이고 힘듭니다. 자, 가창 잘 배우시면 저처럼 노래를 못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누가 와서 이것이 7화음인데 이거는 4개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누가 와서 이게 4화음이라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근음부터 3음, 5음 그리고 3도 더 올라갔기 때문에 7음이라 그래서 7화음으로 부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7화음이라고 부르기는 하는데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3화음의 종류가 4가지 있다 그랬죠. 그럼 방금 여러분이 듣고 보고 하셨던 그래서 지붕이 있고 이거를 우리가 장이라고 했고요. 지붕이 없는 애를 단이라고 했고 구멍이 난 아이를 감이라고 했죠. 그리고 장보다 더 크고 굴뚝이 있는 아이, 이 아이를 증이라고 했죠. 그래서 3화음의 종류는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장, 단, 증, 감. 장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제가 피아노를 쳤냐면 이 3음이 반음 아래로 내려간 것을 단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기준은 누구다? 기준! 장이에요. 기준은 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건반에서 쳤을 때 도미솔 이게 항상 장삼화음이에요. 하얀 건반에서 도미솔 도 찾는 법 알려드렸죠? 까만 건반 두 개 시리즈에서 바로 밑에 있는 것을 누르면 도다. 이 기준을 기준으로 해서 장을 기준으로 해서 C 코드 그래서 더 정확하게는 C 메이저 코드 C 다 3화음 메이저 장화음 그러니까 도부터 시작되는 장삼화음 기준으로 해서 3번 손가락 3음을 반음 내리면 단삼화음이 돼요. 그래서 이것을 마이너 코드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장삼화음은 메이저 코드라고 얘기를 했죠. 증삼화음은 지난주에 배웠어요. 증이 되는데 우리가 기준이 누구라고요? 장삼화음이 기준이에요.
잘 모르겠다 장이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이 발성 연습하던 아 이게 장사마음이에요. 자, 증화음은 여기서 어떻게 제가 했냐면 장사마음 기준으로 했을 때 5번 손가락을 반음 올려줬어요. 오음을 반음 올려줬어요. 감사마음 제일 작은 화음이죠. 감사마음은 장을 기준으로 했을 때 3번과 5번을 동시에 내려주는 것이었어요. 감사마음. 가끔씩 어려워요. 제가 성가 작곡을 하고 유빌라테에서 찬양을 20년째 하고 있지만 성가 대원들하고 찬양을 할 때 화음이 어려운 경우가 이 증과 감이 될 때가 많아요. 근데 건반으로 칠 때 피아노로 반주를 할 때는 별로 어려움이 없지만 화음으로 이게 정확한 음정을 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나 혼자서 그 음을 내는 게 아니라 다른 파트랑 같이 들으면서 그 안에서 균형을 잡아나가야 정확한 3화음을 연주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C라는 코드를 주었을 때 우리가 장사마음은 보통 그냥 C라고 표시를 해요. 그리고 아주 친절한 분들은 여기다가 메이저라고 써주시기도 합니다. 단삼화음은요, C 마이너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셔요. 기타 코드로 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그냥 C 마이너 이렇게 적기도 하시고요. 요즘엔 더 간단하게 적으면서 C 마이너스를 붙이기도 해요. C 빼기. 자, 이게 장이고 요것이 단이에요. 그 다음에 증이 되려면은요, C보다는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눈치 빠르신 분은 아셨겠지만 C에서 플러스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증이 됩니다. 또 다른 표기법으로는 C, A, U, G 이렇게 해주실 수도 있어요. 어그먼티드가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감삼화음입니다. 감삼화음은 어떻게 하시냐면 C에다가 디미니시 이렇게 해서 딤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 제가 집을 그릴 때 동그라미를 그리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C 한 다음에 동그라미 해주실 수도 있어요. 이게 감화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3화음의 네 종류를 공부를 하셨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아이들을 해부해서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샅샅이 한번 해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장삼화음을 먼저 해부를 해보겠습니다. 높은 음자리표 딱 그리고 도미솔. 잘 안 보인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아주 크게 늘려놨어요. 자, 맨 밑에 아이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근음. 그 다음에 3도 차이 나는 것을 삼음. 그 다음에를 오음 이렇게 부른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한번 뜯어서 이 아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음과 삼음 테스트예요. 지난주에 했던 거. 여러분, 요 음정 관계는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여러분 대답을 하셔야 돼요. 도에서 미는 너무 쉬워요. 다장조고 임시표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음정에서 삼도 기본은 모든 장조에서 기본은 무엇이다? 장삼도죠. 장삼도입니다. 그리고 미에서 솔은 단삼도예요. 그리고 근음과 오음을 통째로 여기서부터 여기 잡았으면 솔에서 도의 음정을 잡아보면 완전 오도가 됩니다. 요 장삼화음은요, 언제 쓰이는 거냐면 장조의 1도예요. 우리가 찬송가 부르실 때 장조가 있고 단조가 있죠. 여러분 그 느낌은 확 오실 텐데 장조에 시작하는 1도, 1도 화성이라 그러거든요. 1, 첫 번째 화음, 근음부터 쌓아올린 3화음은 항상 장삼화음입니다. 제가 보증할게요. 장조의 1도는 장삼화음입니다. 그리고 단조의 1도는 단삼화음이에요. 그러면 증조, 감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안 배웠잖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증조, 감조 말씀드린 적 없죠? 그래서 증조, 감조는 없기 때문에 증이나 감은 화음에서 다른 용도로 쓰일 때 사용이 되는 건데 이것이 장삼화음의 구조고요. 묶어서 단삼화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삼화음은요,
단조의 삼화음이에요. 그래서 비교하기 쉽게 제가 여기서 살짝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장조에 대한 기준이 있으시면 훨씬 쉽게 가실 건데 비교하기 편하게 가볼게요. 이게 장이죠? 요게 장삼, 단삼, 완전우도 구두였어요. 3번 손가락 삼음을 반음 내려라 했으니까 단조의 1도가 되는 단삼화음은 여기서 미에서 반음 내려주시면 돼요. 3번 삼음을 반음 내려주시면 되기 때문에 내려라 어떻게 배우셨죠? 플랫 잘하셨어요. 여기다가 플랫을 붙여주면 단삼화음이 돼요. 그러면 이 아이도 우리가 구조를 뜯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얇게 해서 잘 보여드릴게 할게요. 요게 첫 번째 밑에 있는 근음과 삼음의 관계가 단삼도예요. 그리고 여기가 장삼이에요. 바뀌었죠? 완전우도는 똑같아요. 얘랑 얘랑 도솔, 도솔 똑같기 때문에 이 자리는 완전우도입니다. 단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단조 곡이 무엇이 있을까요? 뭐 오거룩하신 주님 이런 거 할 때 단조 코드로 시작하죠. 요런 거를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갑니다. 증. 기준이 누구라고요? 단부터 출발하시면 안 돼요. 장부터 출발하시면 장삼화음이니까 오음이 반음 올라가는 거예요. 올려라 어떻게 했죠? 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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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셨어요. 샵을 오음에다 붙여주면 됩니다. 찬송가에서 이 증삼화음이 나오는 거는 굉장히 몇 곡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이런 데서 가끔씩 나오기는 하는데 이 증삼화음의 구조는 한번 볼게요. 밑에도 장삼, 위에도 장삼. 그래서요 도하고 솔의 관계가 뭐가 되냐면 증오도가 돼요. 완전오도에서 하나 늘어났기 때문에 얘를 증삼화음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감삼화음에 가보겠습니다. 감삼화음 기준도 역시 장에서 출발해요. 삼음이랑 오음이랑 동시에 반음씩 내려주면 이런 구조가 되죠. 아이고 어렵다, 아이고 어렵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요구 구조도 단삼, 요구 구조도 단삼이 돼요. 그리고 이 오도 구조가 감삼이 됩니다. 감삼 아니죠? 감오죠? 제가 여러분을 잠깐 테스트 해보았습니다. 감오도입니다. 감오도. 자, 이래서 얘 이름은 뭐라고요? 감삼화음이 됩니다. 모든 음악을 구성하는 데서 가장 기본적인 삼화음이 이 네 종류예요. 그러면 C 메이저 기준으로 잡았을 때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도레미파솔라시까지 해서 도미솔레파라미솔시파라도솔시레라도미시레파 이렇게 됐을 때 장단 증감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쓰였는지 한번 해보면 첫 번째 도부터 쌓아올린 삼화음은 장이에요. 그 다음 레부터 쌓아진 거는 단, 단, 미도, 단, 파부터 쌓아진 거는 장, 솔부터 쌓여진 거는 장, 라부터 쌓여진 거는 단, 마지막에 시부터 쌓여진 아이가 감이에요. C 메이저 안에는 뭐가 없어요? 증이 없어요. 증이 없습니다. 증이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마이너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편의상 비교하기 편하시라고 제가 C 마이너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도부터 시작하는 음정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도레미파 솔라시인데 여기는 지금 화성이기 때문에 조성, 화성을 이룰 때는 제가 어떤 단음계를 쓰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화성 단음계를 쓰라 그랬어요. 화성 단음계는 도가 왕이 되기 위해서 왕을 만들어주는 개국공신이라 그랬죠. 그래서 시가 도로 가려는 반음이 형성이 돼요. 이끄는 기억이 나시나요? 이끄는, 그래서 시를 반음 올려주면 시가 이렇게 생겨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3도씩 쌓아 올리는
화성을 잡아보았을 때 마찬가지로 시가 들어가는 자리는 이렇게 시에다가 내추럴을 같이 붙여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도미소를 잡아볼게요. 도부터 시작되는 건 단이에요. 레부터 시작되는 거는 우와 감이에요. 장조에서는 감이 시, 칠도 한 번 나왔는데 벌써 감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미부터 시작되는 게 증이에요. 파부터 시작되는 게 단이에요. 솔부터 시작되는 게 장, 라부터 시작하는 것도 장, 마지막은 감입니다. 장조와 단조를 비교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장조의 1도는 장사마음이라고 말씀드렸죠? 맞죠? 단조의 1도는 단사마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반대가 되는 것들이 1하고 4의 자리에 있어요. 장조의 1도는 4도는 장이고요. 단조의 1, 4는 같이 단이에요. 이렇게 같은 성질을 갖고 있는 게 1, 4예요. 첫 번째와 네 번째에 쌓아올린 사마음은 성질이 같아요. 단조에선 단단이고 장조에선 장잔입니다. 그런가 하면 위아래가 똑같은 애도 있어요. 요렇게요. 감감 일곱 번째 쌓아올린 건 감이고요. 다섯 번째 쌓아올리는 거는 장이에요. 어렵게 해드리려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무엇을 보여드리려고 그랬냐면 장단증감 넷인데 장조에는 세 가지 성질밖에 없어요. 장이나 단이나 감. 그쵸? 그런데 단조를 보면은요. 장단증감이 다 나와요. 단 두 개, 장이 두 개, 감도 두 개. 여기서 굉장히 특별한 애는 증이에요. 이 증은 단조에만 있어요. 유일하게 있어요. 증. 그렇기 때문에 조금 세 가지밖에 없는 장조보다 네 가지의 성질을 다 가진 단조에서의 사마음이 훨씬 더 감정 표현을 하기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울하고 슬프고 다양한 감정들을 표현하기에 좋은 단조 이유가 뭐였다? 이렇게 화음의 성질이 네 가지가 있는 것들이 골고루 있는 단조에서 음악적 표현들이 훨씬 좋다고 자신 있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간단하게나마 사마음에 대해서 알아봤죠. 집도 그려보았고요. 건반으로도 보셨고 삼음 오음 명칭도 배웠고 기타 코드에서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것들 보여드렸는데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은 자세히 인터넷들을 찾아보시고 기타 코드를 보셔도 좋고 요즘 찬송가 같은 데는 위에 보시면 코드들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단사마음이구나 장사마음이구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단사마음과 장사마음의 차이점은 삼음에 있었죠. 그래서 이게 어디에서 많이 나오냐면 알토나 테너에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테너나 알토에서 화성, 성부를 내주시는 우리 귀한 찬양대원 여러분들은 악보가 미미미미미레미 이렇게 나온다고 재미없다 그러시지 말고 내가 맡은 게 장조와 단조를 가늠짓는 이 중요한 거구나 라는 역사적 사명감을 띠고 귀하게 하나하나 소리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마음 배우시느라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